먹는 소리까지 들린다고요? 먹는 소리까지 들린 거 실합니까? 진짜예요? 뭐냐? 노트8이 여러분들 사운드 기능이 되게 좋나 보네요. 사운드가 되게 빵빵한가 보네. 이게 아따 맞추기네. 마이크도 없는데 마이크도 없는데 휴대폰에서 마이크를 이 정도 사운드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네요. 지금 휴대폰이랑 거리가 있거든요. 거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. 진짜 미쳤네 여러분들. 색감이 약간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는 방 자체가 약간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. 방 자체가 그쵸. 전면 카메라 셀카가 이 정도 화면이면은 후면 카메라는 더 좋거든요. 그죠? 화질이. 근데 뭐 후면 카메라는 크게 쓸 일 없으니까. 그죠? 아니 마이크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 거야? 이 정도 거리까지도 어떻게 먹는 소리가 들리지? 콜라는 냉장고에 있습니다. 먹고 나서 들고 올 거예요. 귀찮으니까. 여러분들 PC에서 맨날 볼 때랑 약간 좀 후레쉬한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? 말씀하세요. 예? 후레쉬한 맛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? 후레쉬한 감이 있어요. 살아있네. 옛날 통닭입니다. 옛날 통닭. 옛날 통닭. 얘네 치킨에 옛날 통닭 팔거든요. 14,000원짜리 그겁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
마시고 좀 늙었기에 목 좀 막힙니다. 솔직히 막말로. 아따 야. 아, 아까 맞추기네. 짜장면이랑 꿀맛이 드셨다고? 맛있었네요, 그죠? 맛있네요, 여러분들. 맛이 있어. 저녁에 피자 먹기로 했다고요? 피자 요즘에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먹기 무서워. 불닭볶음면 저는 매워서 잘 안 먹습니다. 불닭 먹으면. 트위치도 맨날 하고 있는데 저녁에. 아, 맛있네. 아, 또 맛죽이네. 맛죽입니다, 여러분들. 뼈 있어요. 뼈채 씹어 먹는 거는 뼈채 먹고 있어요, 지금. 오늘은 토끼죠, 토끼. 맛죽이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몇 년 뒤에 진짜 TV에 광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농담 아니고.
다 먹었다. 다 먹었어. 와, 따만 살만하구만. 아, 방구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? 아, 시끄러운데 마이크 못 끄잖아. 아! 방금 참고로 방구 소리 아닙니다. 방금 입에서 난 소리였어. 입에서. 좋네.